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 명대정 부연구위원께서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에 계시는 우리 명대정 부연구위원께서 한국어 연구윤리 교육 현황과 향후 발전 과제 이런 주제로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한국의 연구윤리 현황과 발전 과제인데요. 제가 먼저 그 연구윤리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이제 교육부 그리고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전국 대학의 연구윤리 그 교육을 지원한 사업을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2년 넘게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또 직접 100여 개 대학을 직접 방문을 해서 연구윤리 특강을 이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12년도 처음 그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가장 좀 그 염려했던 것이 우리의 교육 대상자가 이제 대학 교수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석박사 연구원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고 해서 이 교수님들이 교육에 참가하실까? 이게 가장 큰 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그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교육 장소랑 그 교육 참가자를 좀 대학에서 맡아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소위 이제 방문형 연구윤리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60개 대학, 그리고 2013년도에는 90개 대학, 그리고 올해는 한 100개 넘는 대학이 이제 신청을 했고 지금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윤리가 이제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반증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2012년도에 그 제가 처음 이제 교육 현장에 갔을 때만 해도 교수님들 중에서는 연구윤리도 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그 연구윤리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우리나라 교육 연구윤리 그 교육 현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연구윤리 교육의 제도적 또 환경적 여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연구윤리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비율을 조사해봤습니다. 2006년도에는 15.7% 이제 수준이었는데 점점 비율이 높아져서 2014년도에는 88.7% 대학이 연구윤리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4년 올해 이제 4월 달에 저희 KIRD에서 자체적으로 그 연구윤리 규정을 각 대학에 요청을 해가지고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한 게 176개 대학으로부터 이제 규정을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2006년도 조사 이후에 급격히 그 비율이 높아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2005년도에 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제 황우석 스캔들이 있었고요. 또 2006년도에는 과기부에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면서 많은 대학들이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국 대학을 이번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이제 전국 대학을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대학들은 연구윤리 규정이라든지 지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갖춰져 있는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학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었는데 혹시 짐작이 가시겠습니까? 그 대학 내에 학내에 연구윤리 부정행위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일어났던 대학들일수록 이런 제도라든지 규정 같은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연구윤리는 어떤 대학 자체의 요구보다는 황우석 사건과 같은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정부 차원에서 연구윤리,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다양한 그 정책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미국이나 영국도, 중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형 연구윤리 사건이 터지고 또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정부에서 대책들이 이제 마련되는 수순으로 이제 전개가 됐는데 그 중국의 경우도 그 연구율 연구 부정행위를 학술 부패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뭐 그동안은 그냥 그 관행처럼 되어져 있던 위조, 뭐 변조 표절 또는 심지어 학위 매매 같은 이런 사건들이 이제 사회 문제화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내년도 우리 그 R&D 예산이 18조가 넘습니다. 그만큼 연구 윤리라는 것이 연구를 수행하는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대두가 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연구윤리 교육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2006년 이후 많은 대학들이 연구윤리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가기부에서 연구윤리 확립 추진위원회라는 게 이제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권고문에서 처음으로 대학들이 연구윤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우리 KIRD에서 대학 방문형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했을 때 여기 참가했던 연구자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이제 시범 교육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2012년부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3,914명, 2013년도에 9,699명, 그리고 2014년도 이제 6월 말 기준인데 5,266명, 그리고 아마 연말까지 되면 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방문형 연구윤리 교육은 그 대규모 강의식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교수님들의 반응 크게 두 가지 반응들을 보이십니다. 이제 하나는 그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이나 이제 유형, 뭐 사례와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많은 연구자들이 그 남의 글을 갖다 쓰고 인용만 제대로 하면 이게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자기의 그 표현으로 바꿔 쓰고 또 인용을 해야 이게 표절이 아닙니다. 이런 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현재의 그 엄격한 연구윤리 잣대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썼던 논문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불안해하는 그런 반응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지금의 높아진 연구윤리의 잣대와 또 연구 현장과 학계 통상적인 연구윤리 의식 사이에는 좀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그 연구윤리 이제 교육에서 이제 강의를 굉장히 뭐 많이 접했습니다. 많은 이제 그 강사님들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학문 분야별로 연구윤리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공계에서 박사학위를 그 저널에 퍼블리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중복계제가 아니죠. 그런데 일부 또 인문사회에서는 이게 중복계제에 해당이 된다든지, 또 인문사회계의 그 연구보고서는 그냥 독립된 하나의 출판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공계에서는 연구보고서는 그 독립된 출판물로 보지 않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퍼블리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뭐 학문 분야에서는 논문을 쓸 때 이제 지도 교수가 공동 저자에 들어가게 되는 게 자연스럽죠. 뭐 다만 그게 뭐 2저자로 들어가야 되고 뭐 1저자로 되는 건 좀 약간 문제가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일부 학문 분야에서는 지도 교수는 이 논문을 퍼블리시할 때 공동 저자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또 학문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문 분야별로 연구윤리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학문 분야별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좀 명료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구윤리 교육을 그 받은 경험에 대한 조사인데요. 그 2014년도 조사를 보면은 반 이상의 연구자들이 그 연구윤리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좀 의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2012년보다 2014년도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수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의아했어요. 저희 KRD에서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방문형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수치가 이렇게 더 높아졌을까?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2년도에는 지금까지 연구윤리 교육을 받아봤던 경험이 있었냐라고 이렇게 물었고 2014년도에는 최근 2년 동안에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뭐 어찌 됐든 지금 현재도 연구윤리 교육을 받지 않은 그 연구자들이 한 반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왜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정보나 이제 기회가 없었다라는 응답도 상당히 있었지만 가장 많았던 큰 이유가 연구윤리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만 놓고 보면은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될 텐데요. 사실 저는 그 획일적인 의무교육보다는 그 연구자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의무교육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나. 예를 들자면 뭐 학위 논문을 써야 될 학생들이라든지 뭐 국가로부터 펀드를 받는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의무 교육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강요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오히려 대학에서 여러 가지 그 연구윤리 교육과 프로그램 것들을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교육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또 그 연구 현장에서 연구윤리에 관련된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그런 연구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왜 대학들이 연구윤리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2010년과 2012년도에는 이제 강사가 부족하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였는데요. 2014년도에는 예산 문제라는 응답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윤리 교육을 지금 실시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서요. 현재 우리 그 대학 연구윤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연구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연구윤리 교육 방법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특강이나 이제 일회성 특강이나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일부 대학들이 연구윤리를 정규 교과목화 한다든지 온라인 교육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윤리 교육에서 주로 다뤄지는 토픽들은 뭐 위조, 변조, 표절, 뭐 출판과 뭐 저자 표시와 같은 연구 부정 행위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연구윤리의 지금의 현황을 뭐 정리를 하자면은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뭐 반수에 가까운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연구윤리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어서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전문가, 강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주로 연구윤리 교육에서 다루는 주제는 그 연구 부정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연구윤리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때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왜 연구윤리를 가르치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학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의 목적이 정해져야 그에 따른 콘텐츠들을 선별해서 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 방법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그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연구윤리 교육의 목적이 있다면 혹시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생각들을 뭐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단순히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그 미국 ORI에서 1994년부터 2010년도까지 매년 그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빈도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뭐 1994년부터 2010년이면 한 16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연구윤리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도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되어질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지 전혀 뭐 줄어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연구윤리 교육과 연구 부정행위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히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연구윤리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목적을 갖는 것은 애시부터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윤리 교육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단순히 리콰이어먼트를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뭐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뭐 돕기 위해서 또 연구윤리에 대해서 민감성을 뭐 늘리기 위해서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칼리츠만 교수는 그 연구자 그 연구윤리를 강의하시는 그 교수자들 분들한테 연구윤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강의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음과 같이 그 knowledge, skill, attitudes, 그 behavior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먼저 네. knowledge는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든지 또 뭐 이해상충, authorship, publication, 뭐 collaboration, mentoring, resource misconduct, 뭐 저작권이나 특허와 같은 것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스킬은 뭐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팀과 같이 연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의미를 하고요. attitude는 그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를 하는 과정에는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연구자들과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연구 진실성의 하나의 그냥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또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어떤 규제가 만들어지면 이 규제는 반드시 이전에 어떤 실제적인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이 규제가 나왔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이러한 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헤이비어는 그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 높은 수준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고 또 다른 연구자들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사실 이 뭐 네 가지 뭐 knowledge, skill, attitude, 그 behavior 이것들이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기도 어렵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연구윤리 교육은 다분히 knowledge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이라든지 사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연구윤리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 윤리 교육은 연구 부정행위에 초점을 맞춰진 경향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 연구 부정행위 때문에 연구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됐고요. 또 그나마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그 교육 콘텐츠들이 잘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뭐 knowledge, skill, attitudes, behavior과 같은 이런 다양한 영역의 그 교육 목적을 다루고 다양한 이슈들, 뭐 토픽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어떤 강의식, 대규모 집체 교육으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고요. 앞으로는 소규모 이런 그 집체 토론식 교육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개발되고 교육 콘텐츠들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교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좀 사례 중심의 소규모 토론식 수업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 뭐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다양한 교육 장면에서 다양한 교육 형태로 연구윤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난리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온라인 튜토리얼 방식으로 충분히 이제 커버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온라인 튜토리얼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라인 교육 방식인데요. 일정 분량의 학습 그 머티리얼을 주고 이것을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테스트를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혹시 만약에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그 온라인 튜토리얼 방식의 교육 온라인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코스라는 것은 그 오프라인 코스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목시켜 놓은 건데요.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이것을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 멘토링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과 이제 지도교수가 연구윤리에 대해 서로 뭐 점검해봐야 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것과 관련돼서 논의를 하는 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몇 대학들이 그 연구윤리를 정규 과정으로 이렇게 도입하는 거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 연구윤리 그 정규 과정은 좀 이런 토론식 수업이 형태로 운영이 돼야 이제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려면은 말씀드렸듯이 좀 잘 짜여진 강의 교재, 콘텐츠 그리고 숙련대 이걸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강사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이 향후 우리 그 연구윤리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문 분야별로 연구윤리에 대한 판단과 기준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윤리 이런 강좌들은 적어도 단과 대학별로 좀 개설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미국 대학에서는 그 매 정규 과정을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첫 시간에 이때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 들자면 뭐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이라든지 또 연구윤리를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든지 또 연구윤리와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교육 과정이 아니더라도 매 정규 과정 속에서도 이런 형태의 교육도 도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의 다양한 그런 유형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향후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 다양한 그 연구윤리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문 강사를 양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토론식 수업이 진행이 되려면은 뭐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딜레마 시나리오라든지 질문 기법, 뭐 롤플레이 같은 여러 교수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도 개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활동하고 계신 연구윤리 강사님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한 부류는 그 윤리를 이제 전공을 하시고
연구윤리를 이제 공부를 하셔서 연구윤리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과학자이시면서 사이언티스트이시면서 연구윤리를 배워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분들과 함께 많은 이제 교육을 해보고 이제 반응을 지켜보면은 이 윤리학에 기반한 이런 강사분들은 이런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는 분을 굉장히 좀 잘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또 과학자인 분들 현장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 학생들한테 굉장히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강점을 다 가진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이제 숙제가 될 텐데요. 이게 결코 저도 강사 양성 과정도 저희가 만들어 진행해봤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저희가 좀 참고해볼 만한 것들이 그 미국 ORI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트레이너 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교수 기법들을 통해서 토론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뭐 연구재단이든지 아니면 저희 국가과학실력개발원 같은 기관에서 만들어지고 또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연구윤리 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죠. 뭐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느냐. 뭐 제 생각에는 뭐 그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코스워크를 하기 전 하면서 최소한 한 학점 정도라도 이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연구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분들한테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한다라는 건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씩 뭐 듣는 이런 코스라든지 이런 건 적합하지 않고요.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온라인 튜토리얼 방식인데요. 일정한 아주 그 이분들에게 엑기스, 그러니까 연구윤리와 대해서 주지시키고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분량만 학습할 내용을 드리고 이거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 평가가 나오면 이제 패스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 평가 자체도 굉장히 그 평가를 하면서 학습이 되도록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지도 교수의 어떤 책임에 대한 강화 이 부분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도 교수 입장에서 보면 과연 내가 어떻게 그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 이런 그 의문들을 많이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지도 교수들을 위한 뭐 가이드북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체크리스트, 논문 지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그 대학에 지금 연구윤리 실무자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기관에서 매년 한두 번씩 연구윤리 실무자 그 교육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뭐 전국 대학이 뭐 200몇 개가 되는데 매년 한 30분, 뭐 60분 요 정도 교육을 하는 거로는 충분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또 자기 학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그런 뭐 이슈들을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하는 그런 도움들을 참 많이 받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윤리 그 실무자가 각 대학에서 정말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냐에 따라서 정말 그 연구윤리 제도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수월하게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것들을 본다면은 그 연구윤리 실무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2013년 그리고 2014년 그 UC 샌디에고의 그 연구윤리 프로그램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지금 계속 누누이 강조했듯이 연구윤리 교육을 굉장히 토론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도 연구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주제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토론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연구 윤리 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인식이 좀 저희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연구 윤리 교육을 하면서 개인의 인식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뭐 연구 윤리 의식을 높이겠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그 UC 샌디에고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것보다는 이 연구자가 연구 부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적인 문제가 뭐냐, 실험실의 문화적인 문제는 뭐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그런 이슈들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디스커션 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이 연구자가 연구 부정행위라든지 연구 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그 연구 윤리 교육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